자, 이번 시간은 그 행정행위 종류죠. 행정행위 종류인데, 여기에서는 가끔마다 섬에서 빈도수는 낮지만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행위 종류에서 그 특질, 성질 정도로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죠. 물론 그 뒤에서 이제 그 행정행위 종류에서 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것도 전부 다 뒤에서 이제 행정행위 내용으로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일단은 여기 종류에서 그 성질 등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표시의 유무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고 그 표시된 의사대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이외, 행정청이 의사표시 이외의 일정한 정신적 작용이 있을 경우, 즉 우리가 판단, 인식, 관념 등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로서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 인가, 대리 등이 있고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중, 통지, 수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아두고 뒤에서 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니까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반가, 그 다음에 의 다음에 그 반가로 2번 구별실행이죠. 사실 이게 특질 성질인데 6회 시험 나와요.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재량이 인정되고 부관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렇죠. 재량이라든지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나와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뒤에서 다시 이거 내용을 공부합니다. 기속행위는 우리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전혀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행위 요건과 그 효과에 그대로 구속되어서 행정행위를 해줘야 하는 기속행위 내지 구속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요건과 효과가 법규에 정해져 있고, 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요건과 효과에 그대로 구속되어서 이 행정행위를 해줘야 하는 행위가 기속행위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재량행위라는 것은 근거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고, 따라서 이 재량권은 바로 행정법규에서 있어서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 등을 인정하는 행위가 재량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별실익이 또그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별실익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본안심사에서 구별실익 보겠습니다. 야, 우리 교재 봐주세요. 본안심사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다르다. 즉, 우리 기속행위는 당해 처분이 근거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충실히 따른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반면,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안심사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실익에 가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본안심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또는 침해 부담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가 나오는데, 요 개념 정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요, 우리 그 상대방인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한마디로 이익이 되는, 이익이 효과가, 이익이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침해적, 침익적, 부담적 행정행위는 뭐냐? 행정행위를 우리 상대방이 했는데요. 이 상대방이 권익을 침해하는 침해적 효과, 침익적 효과, 부담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법효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자, 행정청이 일개의 행정행위를 했는데, 자,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자, 이 상대방 외에 다른 상대방들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일개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 또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 상대방 외의 타방, 다른 상대방 또는 제3자라고 해요. 다른 상대방, 그러니까 타방 또는 제3자에게는 침입적 효과 또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한 행위다라는 행위가 복효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개의 행정행위에서 침입적 효과도 발생하고 수익적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복효적 행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예도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구별실익이 역시나 중요하죠. 구별실익. 자,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구제하죠, 그죠? 법률 유보의 적용이 완화되겠죠. 이익을 주는 거니까. 하지만 침익적 부담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 유보가 강화되죠.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는 늘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 국민, 상대방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걸 신청해야만이 이 행정행위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자, 이것을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쌍방적 행정행위다. 그 다음에 침익적 행정행위 보시면, 자, 우리가 뭐 영업정지라든지 영업허가 철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신청하라도 않겠죠. 그래서 신청과 무관하고 행정청이 어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요,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 우리 수익적 행정행위는 절차 통제가 완화되고요, 침익적 행정행위는 절차적 통제가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수익적 행정행위 법적 성질은, 수익적 행정행위 법적 성질은 주로 재량 행위예요. 그렇죠? 국가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재량이라는 것은 공익 판단이죠. 그죠? 네,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재량, 이걸 자유재량이라고 하는데, 재량은 그래서 공익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수익적 행정행위는 주로 그 법적 성질이 주로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이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은 주로 뭡니까? 기속 행위가 돼요. 기속 행위. 그죠? 법률 유보가 강화되고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때는 이렇게 근거 법률에 엄격하게 구속되어서 행정행위를 해줘야 하는 행위, 기속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 부관 보세요. 부관. 수익적 행정행위는 주로죠. 부관은 친하죠. 부관은 친하고요. 침익적 행정행위는 주로 기속행위니까 부관에 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철회 보세요. 우리 수익적 행정행위 보세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인 우리 국민은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철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죠. 그렇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통해서 수익적 효과를 줬어요. 수익적 효과를 주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신뢰를 갖죠. 그 수익적 효과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처리하게 되면 그 신뢰를 침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는 신뢰 보호 원칙에서 취소 처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침입적 행정행위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취소 철회에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내가 했다. 행정청이 나한테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했다. 나한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죠. 이 영업허가의 철회를 갖다가 취소 철회해주면 나한테 수익적 효과를 바뀌죠. 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갖다가 주장할 여지는 없어요. 이익을 주면 받으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비유기 보시고. 자, 강제집행, 수익적 행정행위는 강제집행과는 무관하고요. 침입적 행정행위가 강제집행에 따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급여 실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은 여기서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이제 광의 복효적 행정행위, 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 다른 말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것은 뒤에서 또 나와요.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제3자요 행정행위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갖다 읽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뭐 나옵니까? 네 번째 뭐 나오죠? 예, 그렇죠. 예,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대인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사인 개인이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을 측정해서 행하는 행정행위예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다, 의사면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죠? 우리 지방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처분을 하잖아요. 예,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한테 지방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도로교통에 관한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봐서 이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적 행정에는 개인이 사인이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을 측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에게 이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운전면허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든 자식이든 일단 이전시킬 수가 없어요. 맞죠? 예, 주로 대인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물적 행정행위 보시면 이것은 건물의 상태나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행정행위예요. 건물의 상태라든지 객관적인 사정을 측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건축물의 준공검사 있죠?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 건축물이 건축법의 이름, 다 이렇게 그 요건을 갖추어서 건축되었음을 갖다가 준공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자, 그렇죠? 이것도 있고. 대물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이전돼요. 내가 이 집을 하나 졌어요. 그죠? 건축허를 받아서 준공검사 받았어요. 이제 쓸수 있죠? 그러면 이 집을 내가 누구한테 판다. 팔으면 이때 이 집을 갖다가 이 주택을 갖다가 이 건축물을 갖다가 양수한 산 사람은 별도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대물적 행정행위 법적 효과는 이렇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이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가루 2번에서 양가루 2번 잘 나와요. 최근에도 시험 잘 나왔죠. 이거 대물적 행정행위 관계돼서 같이 봐볼게요. 올해도 시험 나왔어요. 기출 문제 7급도 나오고 9급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방가루 2번 대물적 행정행위에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 한편 영업 양도의 경우 제재 처분의 효과 및 사유가 양수인에게도 승계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죠? 우리가 대물적 행정에서 그죠? 대물적 행정에서 양도인이 어떤 법 위반 사유가 있어요. 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이때 양수인이 그 법적 효과를 이렇게 이전받아요. 그래서 이때 행정지재를 갖다가 양수인이 당합니다. 이런 문제가 뭐 올해 7급 문제에서도 9급 문제에 다 나왔어요. 보충학습에 보시면 대물적 행정행위와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 처분과의 구별. 요걸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 물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대물적 행정행위 일종으로 보자는 걔네도 있는데, 대물적 행정행위와 물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구분하는 걔네에 의해서 시험에서 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대물적 행정행위는 그 물건을 대물적 행정행위는 물건을 직접 기르는 거예요. 대물적 행정행위는. 그런데 물적 행정행위는 대물적 행정행위와 좀 구분되는 것이 이 물적 행정행위는 물건을 직접 기르지만 물건을 직접 기르지만 그 법적 효과가 이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적 행정행위는 순수하게 물건을 기르는 것이고 직접 물건을 기르는 것이고 이 물적 행정행위 또는 물적 일반 처분이라고 하는데 요것은요. 물건을 직접 기르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법적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물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도로가 있어요. 이거 좀다 나와 있으니까 도로가 있는데 이 비도로에 대해서 주차금지 표시하죠. 도로는 물건이잖아요. 주차금지 표시 X를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 도로의 도로 A 도로 같으면 A 도로, B 도로는 B 도로. 그러면 거기 그 물건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면 안 되죠. 도로에 차가 서면 안 돼요. 그럼 물건을 기르는 거예요. 도로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를 끌고요. 그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죠. 그렇죠. 주차금지하면 결국 거기다가 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그렇죠. 주차금지 위반이죠. 근데 그 법적 효과를 누가 받아요? 우리 개인들에게 미치죠. 개인이 이때 벌금 물리고 그죠? 벌점 부과받습니다. 이런 행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혼합적 행정행위가 이제 그다음에 나오죠. 혼합적 행정행위 반가로 3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인데 이 혼합적 행정행위는 대인적 행정행위 요소와 대물적 행정행위 요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합쳐진 겁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혼합적 행정행위도 일정한 경우 그 효과가 법적 효과가 이전될 수 있고요. 이 경우 통상 행정청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번째까지 다 봤고요. 다섯 번째.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것도 한번 시험에서 한두번 나왔는데, 우리 행정행위는, 선생님들,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는 일방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행위는 일방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일방행위고, 이 행정행위를 보시면, 다시 나누면, 일방적 행정행위가 있고, 쌍방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용어 혼동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거 하나 해놓고 하죠. 뒤에서도 하는데, 일방행위 있죠? 요거와 대비되는 것이 쌍방행위예요. 쌍방.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혼동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방행위 보세요. 우리 행정행위는 뭐예요? 행정행위는 일방행위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 쌍방행위, 이 행정행위와 대비되는 이 쌍방행위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공법상 계약 요구하고요. 공법상 합동행위가 있어요. 요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 서로 대등 평등 관계를 갖다가 규율하기 때문에 쌍방행위랍니다.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국가와 우리 국민 간에 있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말해요. 하지만 이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부대등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일방행위지 쌍방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시면 이 행정행위를 다시 나누면 일방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일방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쌍방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두번 나왔어요. 이 일방적 행정행위든 쌍방적 행정행위든 모두 일방행위, 일방행위예요. 요 차이점은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를 구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것은 상대방이 협력, 상대방의 협력을 자, 전제로 하는가, 전제로 하지 않는가. 즉, 사인이 공법행위 있죠? 사인이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포평에서 예를 들면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은 사인의 공포평이죠.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한다. 허가 처분한다. 허가라는 행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쌍방적 행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 즉,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 처분을 내줘. 이것이 상대방이 협력,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쌍방적 행위고, 요 일방적 행위는 봐보세요. 이거. 요거는 상대방이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런 것은 상대방이 협력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렇죠? 이것이 일방적 행정이에요. 뭐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불이익 처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아요, 틀려요? 쌍방적 행정 행위는 쌍방 행위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쌍방적 행정행위. 요게 뭐죠? 이거, 요거. 요건 전부 다 일방행위, 일방행위. 일방행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쌍방행위하고 쌍방적 행정행위와 혼동하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아, 그래서 5번에 좀 다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받으시고. 아,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적극적 행정행위, 소극적 행정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화 관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좀 봐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 봐보세요. 우리 협의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요 행정행위죠. 요거 관련돼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예, 제4절 같은 경우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시면 우리 이제 안 되시겠죠. 우리 행정법은 이제 그 개념 한 번만 처음부터까지 중단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시면 안 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딱 받으면 행정법은 반이 끝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법 같은 경우는 실정법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정법 해석학은 개념법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법 다 똑같은데 법에서 행정에 관한 법에서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바로 점수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또 그에 대한 그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체계만 파악하면 벌써 행정법은 반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체계 파악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보지 마시고 강의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넘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통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습본 보시면 거의 90점 이상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거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에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린 딱 정해진 거 개념이 안 들어와서 좀 어렵지. 개념이 들어오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법 과목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아마 좀 필수 선택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 중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행정법을 많이 해요. 그동안 이제 그 다른 그 선택 과목에서 사회라든지 그 행정학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행정법 쪽으로 급격히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효적 행정행위를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몇 가지만 시험 나올 거 있는데 최근까지도 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법 과목은 시험 나오는 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정리해죠. 지금 그 목차는 제가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효적 행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혼합표 행정행위가 있고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제3자효 행정행위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건 광의 넓은 의미에서의 복효적 행정행위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제3자효 행정행위 이거 같은 말이 좁은 의미 협의 좁은 의미에서의 복효적 행정행위 이렇게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정행위 하면 이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이것이 제3자유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그럼 법적 분쟁 가능성. 법적 분쟁 가능성은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법적 분쟁 가능성인데. 자, 그죠? 이것이 더 많아요. 많을 따져. 이것이 적을 숫자. 네, 적을 수. 많을 따 적을 수. 그러니까 법적 분쟁 가능성은 무엇이 더 크죠? 그렇죠. 제3자유 행정행위. 협의의 복귀적 행정행위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와 관련돼서 보시면 이 혼합표 행정행위는 요게 행정청 있잖아요. 상대방 갑이 있어요.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행정청과 그 상대방의 관계, 예를 들면 자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부관이 부가 된 이 행정행위를 했어요. 자, 이 행정청이요 부관부 행정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이 갑에게 도로 조명 허가를 했어요.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도로 조명 허가는 이 갑에게 무슨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수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도로 조명 허가를 하면서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특허를 통해서 주는 거죠. 여기다가 뭘 부과시켜요? 부관을 갖다가 도로 점용료 납부를 갖다가 조건으로 합니다. 그죠? 예. 이게 부관이죠. 도로 점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죠. 이런 것이 이제 혼합표 행정행위예요. 혼합표 행정이 그죠? 수익적 효과와 침입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때 당사자가 이 상대방이 자, 이 상대방 갑만 나타나죠? 상대방 갑만 나타나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이 제3자유 행정행위입니다. 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3자유 행정행위를 보시면, 이래요. 여기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이 있습니다. 상대방 갑이 있어요. 상대방 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얘가 사례 판례 가보시면 LPG 충전소 설치허가 처분이 있어요. 또는 LPG 충전소 설치허가 처분 있고 납골당 또는 화장장 같은 말이죠. 화장장 설치허가 처분이 있어요. 설치허가 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이 상대방이 이걸 신청해서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이 상대방 갑은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죠? 수익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행정청이 이 LPG 충전소 설치허가 처분이 이 상대방 이외의 타방, 이 타방 누구예요? 인근 주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상대방 이외의 다른 상대방이니까 다른 상대방 타방이라고 해요. 타방. 또 뭐라고 해요? 제3자 같은 말이에요. 처음에서 타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3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3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이해가 상반돼야 한대요. 상대방과 타방, 상대방과 제3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죠.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거예요. 일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의 행정이 뭐예요? 이와 같이 일개의 행정행위가 상대방에는 수익적 효과가, 그렇죠? 이 타방에게는 침입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행위를 갖다 보란다? 그죠? 그죠?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죠? 읽었다가 이 제3자 따서, 나 1인칭, 너 2인칭, 나, 너, 우리 빼놓으면 다 누구예요? 그 사람, 그 남자,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들, 그 사람들.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협의 복회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제3자유 행정행위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회적 행정행위면 제3자유 행정행위를 말해요. 처음은 요거로 나옵니다. 처음은 요거로 나와요. 요거로. 지금 중요한 거 뭐 의의 특색 다 설명드렸어요. 드렸고, 두 번째 제3자유 행정행위 관련 문제가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가루 1번에 뭐 나와요? 뭐 나오죠? 행정 절차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 방가루 2번에 뭐 나와요? 행정 쟁송상의 문제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행정 절차상의 문제. 양가루 1번 제3자에 대한 통지 문제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지금 봐보세요. 여기 제3자 형님 보세요. 행정청이, 우리 행정절차법에 한다면, 행정청이 제 상대방 갑에게, 그죠? 갑에게 일정한 LPG 충전소 설치하가 처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뭐가 있냐면,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보면요. 사전 통지 제도가 있어요. 사전 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전 통 행정 절차법상 우리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불이익 처분할 때 자, 우리 행정 절차법인다면 행정청이 이렇게 우리 상대방에게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이익 처분할 때는 상대방에게 뭐를 한다?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수익적 처분이 아니라 보세요. 행정청이 이 상대방이죠. 이렇게 침입적 수익적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침입적, 자, 행정청이 이 상대방에게 침입적 처분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돼요. 당신한테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합니다. 당신한테 상대방 갑 당신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근데 행정절차법이 이 불이익 처분한테 미리 알려줘야 할 그 상대방은, 알려줘야 할 상대는 이 상대방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할 때 통지를 해줘야 하고, 이렇게 봐보세요. LPG 충전소 설치허가 잡으려면 이 갑에게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제3자에게, 인근주민에게. 행정절차법은 이 상대방이 된 침입적 처분할 때만 미리 알려줘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침입적 효과가 발생할 때 이 제3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통지 규정이 없어요. 판례도 실정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3자에 대한 통지 문제의 소재 행정절차법의 태도고 좀 말씀드렸어요. 됐죠? 자, 사전 통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의 참가, 문제의 소재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예, 문제의 소재 또 있죠.
자, 우리 행정 절차의 참가 이해관계인인 제3자인 사전통지 등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여기 나오죠? 예. 동그라미 2번 기억번. 동그라미 2번 요가 내용에서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리는 거.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요것만 정확히 놓으시고. 나머지 행정 절차에 참가인들이 있죠? 요 내용에서 사전 통지 같이 한번 교재 내용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이번에 행정 쟁송 상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전에 우리 행정 절차 상의 문제 통지 규정이 있느냐 문제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이번 행정 쟁송 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왜 제3자요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 뭐냐? 이 제3자요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 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쌤들 봐보세요. 이 상대방은 이렇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할 때는 항상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상대방 갑은 이 침입적 처분을 당했을 때 권익이 침해된 경우는 취소 심판, 행정 심판이 청구인 적격, 행정 소송이 원고 적격. 원고적격, 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요. 요 이제 인정된 실익이죠. 그런데 이 제3자이죠. 만약에 이렇게 상대방에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뜻하지 않게 제3자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이 제3자를 굳이 안 해줬어요. 그죠?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법효적 행정행위 이론을 통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가만 안 있잖아요. 맨날 데모하고 막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제3자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죠. 한 개의 행정행위가 이런 행정행위가 상대방에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하고 뜻하지 않게 인근 주민에게 이렇게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면 이 제3자를 구제해 줄수 있는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는 종전에 제3자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줬어요. 하다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또 이런 오늘날 행정이 점차 이렇게 복잡화 되다 보니까 이 제3자를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법효적 행정이 제3자의 행정이 이론이 나와서 다 이제 구제를 해줘요. 그래서 제3자에게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 원고 적격 이렇게 된 경우 제3자 인근 주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취소소송,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둘이 이죠. 이 둘이 어떤 행정 쟁송이 일어나면 제3자는 가만히 있다 보면 이 둘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제3자는 상대방과 행정청 간의 행정 쟁송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인 적격까지 다 인정돼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원고 보시면 잠깐 교재 봐보세요. 방과 후 이번에 행정 쟁송 상의 문제에서 양거로 1번 원고 적격 및 청구인 적격 인정 판결이 제3자요. 그렇죠? 판결이 제3자. 이 둘이 막 인근 주민들이 막 처음에 LPG 충전 수사착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 막 데모했더니 행정청이 선거철 가까우니까 슬그머니 LPG 충전소 설치하거나 처분을 취소 처리해버려요. 그럼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예? 여기 수익적으로 반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이걸 취소 처리하면 어떻게 반대가 되죠. 상대방 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3자라고 보세요. 인근 주민은 가만히 있다가 이 행정청과 상대방이 행정 쟁송의 결과에 그 영향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참가할 수 있는 참가인 적격. 이 상대방과 행정청이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유리한 측면, 유리한 자를 손들어서 이렇게 송수를 도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제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 제, 나죠? 아, 그래서 판결이 제3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취소송 벌었다, 취소 판결이 효과가 났다면, 제3자는 가만히 앉아서 판결이 효력이 미쳐요. 이것을 판결이 대세효력, 판결이 대세효, 제3자효력 합니다. DS로 배웁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재심 청구. 그죠? 쉽게 말하면 인근주민에게 정의 볼게요. 심판, 청구인, 심판에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참가인 적격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제3자, 인근주민들이 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제3자에게 재심,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에 있어 재심 제도가 인정돼요. 네. 이것이 이제 제3자유 행정인을 갖다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죠. 처분의 집행정지, 이것도 적용이 있습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양가 5번 처분의 집행정지, 이것도, 그죠? 행정심판, 인근주민이 취소심판이나 취소송 제기하잖아요? 제기하면서 이 처분을 갖다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가구지지도 행정심판 소송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쟁송 제기 기간 6번이죠. 요것이 최근에도 좀 시험 나왔어요. 보시면 양가는 6번 중요하죠. 쟁송 제기 기간 봐보세요. 이 상대방이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취소 심판과 취소송은 심판 청구 기간 소재기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 상대방 갑이에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1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 심판 제기해야 돼요. 소송은 90일과 1년이고요. 그러면 이 제3자가 취소 심판이나 취소송 제기할 때도 이 제3자의 취소 심판이라든지 취소송을 제기할 때도 취소 심판 청구 기간과 취소 소송 제기 기간 적용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만 선생님들 여기 여러분들 이 제3자요 행정에서 제3자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취소 심판은 180일, 취소송은 1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상대방, 이 제3자는 보통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 옆집에 LPG 충전소 설치가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나중에 알지. 이 건물 올라갈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180일과 1년이 적용된다는 거. 90일 적용하지 않고 180일이 적용된다는 거. 이건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지 받으시고. 행정행위 취소 철회. 봐보세요. 요렇게 있잖아요. 수익적 효과 봐서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LPG 충전소 설치하고 그랬다. 상대방 수익적 효과 나타나고, 요건 침입적 효과 나타나죠. 만약에 행정청이 LPG 충전소 설치하가 처분을 취소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아실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해주고 나서 나중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처리할 때는 신뢰보호원칙에서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이 뒤에서 신뢰보호원칙도 나오고, 뒤에서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이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방과로 3번까지 받으시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제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